나오니까 나중에 폭이나로 하시면 돼요. 얘는 지금 화분에 옮겨 심으신 거죠? 예. 원래 여기다 이렇게 키우신 건 아니죠? 옮겨 심은 거죠, 그거는. 여기는 이제 장식용으로? 키운 거고. 요거는 키운 거예요. 아, 얘는? 예, 네, 요게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. 다 키운 건데, 아. 이제 쟤들은 이제 네. 오래 키워서 이렇게 네. 이제 장식용으로 네. 또 해놓은 거고. 두 개만 더 해줘보세요. 요것도 예쁘다. 요거? 아, 예. 세 개 나왔어. 아, 지금 대공이 많은 게 또 있어요. 아, 그래요? 여기 보자. 일단 요 대공 세 개. 어떤 거는? 묵은지를 뜯으면 안 돼요. 응? 묵은지 뜯으면 안 돼요. 아, 얘네들. 예. 요런 걸 뜯으면은. 뜯으면 얘네들이 상처받아서 죽어요. 같이 넣어주세요. 아니, 어. 저 망가질까? 아니. 같이 나지 둘만 가져. 이게 막 굴러다녀. 얘는 너무 풍요를 잡았나봐. 그쵸? 바닥을, 그것도 괜찮은데요? 바닥이 꺾어질까봐. 아니, 뭐 그럴 수도 있고. 아, 근데 사실은 이게 딱 올해만을 두고서 그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. 네. 뭐. 이렇게 컸어요? 걱정이 되시면 다른 거를. 이게 다예요? 요것도 예쁜데. 더 가슴이긴 한데. 아, 요거. 요거 이제 막 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떠세요? 가져가기도 좋겠네. 갖다 놓으면 튀겠네. 예. 네 개. 얼마씩이에요, 이게? 개당 3,000원인데. 예. 두 개 그냥 5,000원 해드리거든요. 아, 싸게 드리네. 싸게 드려. 작년보다 싸게 드리네요. 나는 어제 또 하원에서 사다가. 이 햇빛을 잘 보여줘야 돼요. 네네. 하단에다 그냥 심을 거예요. 어디서 오셨어요? 네? 어디? 서울 어디요? 물동대문. 예? 동대문. 아. 동대문. 아.